안녕하세요, 무왕입니다. 최근 3연승으로 공동 7위에 올라서며 이제 시작임을 보여준 롯데는 NC와의 두 번째 경기를 맞이했는데요. 이 팀의 상승세가 최근 좋지 않던 스트레일리에게까지 좋은 영향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회에 2사까지 잡아냈지만 한동희의 실책으로 이닝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알테오의 적시타로 기분 나쁜 선취점을 주고 말았는데요. 이어 2회에도 선두타자에게 볼넷을 줬으나 이후 타자들을 잘 처리해놓고 2사 후에 적시타를 허용하며 2점째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회 역시 1사 이후에 내야 안타를 허용하며 기분 나쁜 시작을 했고, 직후 4구를 허용한 스레일리가 2루타, 히팅플라이, 안타를 연달아 허용하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올라온 노경은이 적시타와 홈런을 허용하며 8대0으로 경기를 초반부터 내줘버렸는데요. 이렇게 오늘 스트레일리의 최종 성적은 3.2이닝 6실점 강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스트레일리는 후반기 첫 등판 이후 4경기 연속 5이닝 이하의 이닝 소화력을 보여줬는데요. 후반기 첫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로 후반기에 부활하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이후에도 변함없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10회째를 달성하며 팬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오늘 경기에서도 팀의 상승세를 끊어버렸습니다. 에이스의 역할을 해야 할 1선발이 팀의 상승세를 끊어버렸다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스트레일리가 1선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최근 이러한 스트레일리의 부진은 매경기에서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싶은데요. 작년 스트레일리는 좋은 구위와 제구로 완벽한 1선발 역할을 소화했지만 올 시즌 들어서는 사사고가 많아졌고 공도 많이 맞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는 제구 불안의 문제도 있지만 자신감의 부재가 있어 보였는데요. 오늘의 스트레일리는 1회부터 실책 이후 실점으로 멘탈이 많이 흔들리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2회 주력 선수들이 빠진 NC 타선 중 하위 타선을 상대로도 볼넷을 허용하며 실점했고, 4회 역시 하위 타선을 들어막지 못하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팀의 1선발 용병 투수가 하위 타선을 상대로도 자신의 공을 뿌리지 못하며 위기를 자초하다니, 지금의 스트레일리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일리가 올 시즌 피안타가 많아지긴 했으나 9위를 봤을 땐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런 스트레일리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투구에 임하며 사사고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투구수도 줄여나가며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고 투구의 결과 역시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 등판 때부터는 스트레일리가 사사고를 줄이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롯데는 오늘 지긴 했으나 최근에 하나 상대 6,190일 만에 더블헤더 스윕, 그리고 어제 경기를 투타 조화로 이겨내며 후반기 좋던 투수력에 타선까지 살아나는 모습으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조화롭고 끈덕진 팀이 됐는데, 여기에 스트레일리의 부활은 순위 싸움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에선 참패를 당하긴 했으나 다음 경기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후반기 롯데의 순위 싸움에 추진력을 올려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번 주 뜨거운 경기력을 보이며 위닝 위크의 성공에 중위권에도 꼈던 상당히 의미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진짜 가을 야구의 희망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다음 주면 100경기가 넘어가는데 마지막까지 의지를 불태우며 롯데가 멋진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모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민병헌.